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증평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북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시용 충북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체제를 심각 수준에 준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걱정이 크신 상황에서 어제 밤사이 도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증평의 한 군부대에 거주하는 31살의 A대위가 대구 신천지교회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뒤 발열 증세를 보여 지난 20일 오후 검체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대위는 현재 국군 수도병원 음압병실로 이송해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A대위와 밀접촉자 5명을 격리시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증평보건소는 A대위가 대구를 다녀오면서 접촉한 사람이 더 있을지 경찰과 군당국의 협조를 받아 역학 조사 중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도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송구스럽다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도는 지역의료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현재 경계로 운영 중인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편 충북도는 현행 재난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충북지사를 본부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인과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어물품이 필요한 것을 대비해 긴급 수요물품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초수입니다.